한 대학 캠퍼스, 미국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몇몇 동물들이 돕고 있죠. 학생들 어디에 있는 학생들? 필요해.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 돕고 있죠. 네, 뭐 하면서? with 다음에 목적 다음에 ing 분사구냐. 뭐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보고하는데 뭘 보고해? 우울증과 걱정을 보고하면서 학교 오피셜. 오피셜? 학교에? 학교 관계자. 관계자들, 직원들이 arrange. 마련했는데 뭘 마련해? 애완동물 치료 이벤트를 마련하죠. 뭘, 뭐 하기 위해? 퍼뜨리기. 뭘 퍼뜨리기 위해? 치어는 뭐죠? 생기. 생기를 퍼뜨리고,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죠. 뭐랑 싸우기 위해서? 스트레스랑 싸우기 위해서죠. 특별히 몇 동안에? 시험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통해서 애들 스트레스 없으려고 해주나 보지? 이것들은 서비스 동물들이 아니죠. 서비스 동물이 뭐죠? 훈련된, 서비스 애니멀? 장애인 보조. 장애인 보조, 장애인 도와준 동물들이 아니죠. 훈련되어진, 뭐도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돕도 훈련되어진, 뭘 가진? 여기서 디서빌리티가 장애죠. 그치? 대부분들은 애완동물들인데 어떤 애완동물들이야? 자원봉사자들이 애완동물들이죠. 그들의 방문은 주로, 실제로, 베네피셜. 이롭죠. 연구는 보여주는데 대디아를 보여주지. 뭘 보여주냐면 접촉, 뭐와의 접촉? 애완동물과의 접촉이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뭘 줄일 수 있어? 혈압을 줄일 수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냐면 증가시킬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게 누구의 디렉터? 뭐해? 펫 파트너의 디렉터인 디렉터 뭐라고요? 책임자인 이 사람이 고려하는데 애완동물의 방문, 어디로의 방문? 캠퍼스로의 방문을 훌륭한 방식이라고 여기죠. 근데 뭐하는 훌륭한 방식? 도와주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방식이죠. 근데 어디에 있는 학생? 성공의 그들의 성공으로의 길에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방식이라고 여기는 거죠.